언니, 네? 이제 시작할게요. 네? 자, 액션. 안녕하세요. 저는 초코나라에서 온 구슬공주라고 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코나라에 있는 초코치 친구들을 한 자리에 모아보았어요. 언니, 네? 그 책상을 건드리면은 소리가 다 들려요. 아, 네. 오늘은 초코나라에 있는 초코치 친구들을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아보았어요. 우리 같이 초코치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뾰로롱! 저는 촉촉한 초코칩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촉촉한지 제가 한번 먹고 얘기를 드리도록 해볼게요. 일단 겉면이 되게 촉촉해요. 그 특유의 푸석푸석 바삭바삭한 느낌이 전혀 없고 굉장히 촉촉합니다. 근데 초코칩은 많이 박혀있지 않아요.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초코칩은 이가 시원찮은 분들도 미안해요. 제가 웃음이 많아가지고 이가 시원찮은 분들도 오빠, 언니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가 시원찮나 봐요. 이가 건강하지 않고 시원찮은 분들도 씹기에 아주 딱 좋아요. 인사도를 굳이 먹지 않아도 이 초코칩은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다른 초코칩 맛 평가를 위해 입을 잠시 헹구겠습니다. 그다음은 아우, 잠깐만, 줄리아 봐. 나 이게 너무 웃기는데. 입을 못 벌리겠어요. 언니, 안 보여요. 나 거울 좀 줘. 고마워요, 핫땀. 아, 그래도 첫 유튜브 방송인데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웃기네. 다음에는 초코칩 하면 안 되겠어요. 자. 저 언니, 우리가 별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응. 혼자 하실래요? 그럼 제가 혼자 하고 끄고 갈까요? 아니여라. 자, 이번에는 저처럼 귀엽고 앙증맞은 미니 다이들 한번 먹어볼게요. 먹기 좋게 두 개로 나눠서 들어있네요. 이런 포장의 디테일 아주 좋아요. 이거는 저처럼 이 조그만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초코 과자인가 봐요. 그럼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초코맛보다 쿠키 맛이 조금 더 강해서 굉장히 고소해요. 많이 단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먹기에 좋을 것 같아요. 전 참고로 초코나라에서 온 구슬공주긴 하지만 단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이게 제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오늘 유튜브 먹방을 위해서 처음 사본 건데 어떤 맛인진 저도 궁금해요. 한번 먹어볼게요. 오! 초코과자들이 다 이렇게 포장에 신경을 썼네요. 이건 과연 어떤 맛일까요? 이거는 여기에 왜 커피 그림이 있는지 알겠어요. 초코 과자라기보다는 믹스 커피 과자를 먹는 느낌? 전 참고로 우아하게 원두 커피밖에 안 먹거든요. 믹스 커피는 이건 제 입맛에 별로 안 맞네요. 언니, 그 책상 한 번만 더 치면은 나가버려요. 아, 미안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편의점 이름 말해도 되나? 응? 편의점 이름? 상호 말해도 되나? 오빠. 아, 몰라요. 아, 알았어요. 그냥 먹을게요. 이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먹어볼게요. 이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만큼 굉장히 촉촉해요. 그래서 거의 씹는 소리가 안 들려요. 이거는 밤에 몰래 혼자 먹기에 좋겠어요. 그 다음은 허쉬 초콜릿 쿠키를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굉장히 허쉬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허쉬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맛있거든요. 근데 쿠키도 과연 아이스크림만큼 맛있을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먹어볼게요. 초콜릿 칩이란 말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빗소리예요. 아. 늘 계속해요. 액션. 아, 나 쓰발. 달아 죽겠네. 아우. 언니. 응? 카메라 켰어요? 야. 뭐. 아, 지금 이 소리는 밖에 비가 오고 있거든요. 떨어지는 빗소리예요. 빗소리 ASMR과 함께하는 먹방.
다음에 국민 간식이죠. 오레오. 오레오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까매요. 이거는 다 아는 그 맛이에요. 많이 달아요. 심하게 달아요. 입을 좀 정화시켜야 되겠는데. 아, 이것도 초코네. 저 초코 없는 건 없나? 아, 너무 단데. 아, 얘도 초코잖아. 못 먹겠는데. 아이, 그거는 아까 율리아박이 먹던 거잖아. 아우, 달아. 아우, 근데 먹방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다 먹지? 아, 나 못 먹겠는데. 언니, 그럼 그 나도 율리아박처럼 이거 다 치우고 다 먹은 척 해볼까? 아, 배는 하나도 안 부른데 달아서 못 먹겠어. 그러면 그 앞에 그 쿠키 오빠 저것 좀. 네. 쿠키. 이거? 어떻게 다 치워? 치워요. 아, 달아서 못 먹겠다. 그냥 우리 다. 스톱 스톱. 박스는 올려놓고요. 그냥 우리 다 먹은 척만 하자. 어, 됐어요. 됐나? 네. 다 먹은 거 같아? 야. 어, 그럼 마지막 멘트 날릴게. 야. 짜잔! 제가 오늘은 이 많은 초코칩 쿠키들을 다 함께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또 먹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다음엔 좀 더 색다르고 맛있는 과자들, 초코 친구들을 데리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우. 이것이 상당히 힘들구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초코나라에서 온 구슬공주라고 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코나라에 있는 초코칩 친구들을 한자리에 다같이 모아보았어요. 우리 같이 초코칩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뾰로롱. 저는 촉촉한 초코칩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촉촉한지 제가 한번 먹고 얘기를 드리도록 해볼게요. 일단 겉면이 되게 촉촉해요. 그 특유의 푸석푸석 바삭바삭한 느낌이 전혀 없고 굉장히 촉촉합니다. 근데 초코칩은 많이 박혀있지 않아요.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초코칩은 이가 건강하지 않고 시원찮은 분들도 식기에 아주 딱 좋아요. 인사도를 굳이 먹지 않아도 이 초코칩은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다른 초코칩 맛 평가를 위해 입을 잠시 헹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처럼 귀엽고 앙증맞은 미니 다이들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먹기 좋게 두 개로 나눠서 들어있네요. 이런 포장의 디테일 아주 좋아요. 이거는 저처럼 이 조그만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초코과자인가봐요. 그럼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초코맛보다 쿠키맛이 조금 더 강해서 굉장히 고소해요. 많이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먹기에 좋을 것 같아요. 전 참고로 초코나라에서 온 구슬공주긴 하지만 단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이게 제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오늘 유튜브 먹방을 위해서 처음 사본 건데 어떤 맛인지 저도 궁금해요. 한번 먹어볼게요. 오! 초코과자들이 다 이렇게 포장에 신경을 썼네요. 이건 과연 어떤 맛일까요? 이거는 여기에 왜 커피 그림이 있는지 알겠어요. 초코 과자라기보다는 믹스 커피 과자를 먹는 느낌? 전 참고로 우아하게 원두 커피밖에 안 먹거든요. 믹스 커피는 이건 제 입맛에 별로 안 맞네요. 이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먹어볼게요. 이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만큼 굉장히 촉촉해요. 그래서 거의 씹는 소리가 안 들려요. 이거는 밤에 몰래 혼자 먹기에 좋겠어요. 그 다음은 허쉬 초콜릿 쿠키를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굉장히 허쉬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허쉬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맛있거든요. 근데 쿠키도 과연 아이스크림만큼 맛있을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가서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먹어볼게요. 아! 지금 이 소리는 밖에 비가 오고 있거든요. 떨어지는 빗소리예요.
빗소리 ASMR과 함께하는 먹방. 그 다음엔 국민 간식이죠. 오레오. 오레오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까매요. 이거는 다 아는 그 맛이에요. 많이 달아요. 심하게 달아요. 짜잔! 제가 오늘은 이 많은 초코칩 쿠키들을 다 함께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또 먹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다음엔 좀 더 색다르고 맛있는 과자들, 초코 친구들을 데리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